기본적으로 앤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흔쾌히 방문할 수 있었고,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저를 앤덤으로 불렀던 친구가 예전에 저랑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한 친구라서 과연 이 친구를 좀 도와주거나 이 친구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정도로 사실 센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. 미팅을 하고 뭐 교육을 받고 세미나 참석을 하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저의 마음에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욕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왜 앤덤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그 웨딩 연주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사업을 하는 거에는 굉장한 비용이 따릅니다.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세무 회계 관련 직원도 있어야 되고, 직원이 없더라도 세무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내야 되고, 그 다음에 고객 창출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고정비용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사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는 데는 그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망하기보다는 매출 대비 고정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회사가 문을 적자가 나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저희 앤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. 회계 업무부터 시작해서 수당관리, 제품관리, 심지어 제품 개발, 제품에 대한 CS, 배송, 모든 것들을 다 회사에서 제공해 주죠. 이게 굉장히 뭐랄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좋은 환경인 거거든요. 그 다음 두 번째, 앤덤이라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망하면 제가 망했지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실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봐도 저희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.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,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희 팀이 평균 연령이 28, 29이랬었어요. 여기 뭐 사업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사업자분들 계시겠지만 각 센터에 20대 중반으로 이루어진 매일 출근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안 됐어요. 왜 안 됐냐면 저희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회사가 망했어요. 그 회사가 망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저희 회사는, 앤덤이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제가 죽기 전까지는 망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,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에 또 어떤 거를 제공을 해주냐면, 우리 사업자들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요.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, 석세스 세미나, 그 다음에 각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 시스템 안에만 올라타고 있으면 돈을 벌는 분들을 제가 센터에서 많이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,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늦게 벌 수는 있고 늦게 성공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사실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엔잡러라고 하죠.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래서 돈도 제법 법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약간 일용 소득 같은 거예요. 제가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소득. 하지만 우리 앤덤이에서 저는 아직 앤덤이에서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하지만 앤덤이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얻은 소득은 그게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전 소득이라는 거죠.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, 물론 이런 집회에 와서 보는 뭐 임페리얼 마스터나 훨씬 높으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지만, 우리 센터에서 그냥 리더스 클럽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 너무 평범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네,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, 뭔가 이렇게 성공한 CEO 같은